네, 미디어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표와 공포,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요걸 잠깐 보실까요? 요거. 이재명 지사직 1호에 언제 가는 길 시간 볼까? JTBC만 그나마 보도해줬어요.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제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납니다. 정리해드리면 1심에서 무죄 났어요. 그죠? 여러 개 있었죠, 여러 개. 뭐, 김부선. 심지어 저는 점까지 검사 받았죠, 점까지. 생식기 주변에 있는 점까지. 저는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삼국지, 뭐 이런 데 나오는 건줄 알았어요. 뭐, 응?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고, 막, 응? 궁형당하고, 막. 대명천지에 정말 이거는 확인 안된 검증 안된 공격성 보도 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일어났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죠? 그게 또 조국 법무장관 케이스에 뭐 사태란 말을 제가 안 쓰려고 조국 사태란 말 조국 법무장관은 사태를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조국 법무장관 기레기 사건. 그렇게 부를까요? 기레기 검찰 사건에. 조국 법무장관 기레기 검찰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 때 언론과 검찰이 보였던 그 엉터리 기소와 무차별적인 그냥 확인도 안된 얘기. 김부선 씨가 입 열면 그냥 막쫙 기사 써주고 하는 그런 언론 테러 상황을 우리가 두 차례 지금 최소한 계속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촛불이 점화가 광장으로 된 거라고 좀 보는데 다 털렸어요. 그죠? 김부선 다 털렸고 그다음 뭐 대장동 발언 다 문제 없다고 나왔고 그리고 또뭐 있었죠? 형님 강제 입원 의혹. 강제 진단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안 했고 강제 입원은 아니다 라고 하는 판례가 1심에서 나온 거예요. 다 끌려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2심에서 그래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 큰형이. 그리고 실제로 막그 성남시청을 상대로 뭔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 형님을 위해서도 또 성남시를 위해서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머니와 뭐, 다 이렇게 탄원까지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 받도록 해야 돼, 진단 받도록. 근데 진단을 원치 않잖아. 환자는 스스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잖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진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제 진단하려고 하다 말았어. 못했어, 그나마. 강제 입원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 오케이, 강제 입원은 안 시켰어. 근데,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사실을 네가 얘기 안 했어! 어머!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1심에서 강제 입원 없었다는 게 이제 판결 나왔잖아요? 근데 2심에서, 오케이,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게 아니었구나. 라고, 1심과 일치되는 견해를 보였는데 다른 하나 뭐 그러냐면 근데 네가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긴 했었잖아.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어. 왜? 방송에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말을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그렇게 나와서 판결이. 그래서 지금 JTBC에서 기사를 좀 어렵게 썼는데 형님의 강제 입원 의혹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토론회에서 자기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며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어. 아, 300만 원을 선고했어. 근데 이 300만 원이 선고되면요, 5년인가?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더 중요한 거는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당선이 무효가 되면 선거 비용 있잖아요. 30억 넘게 썼죠, 아마? 40억 가까울 텐데, 그 40억 가까운 돈을, 맞아요. 이재명 지사가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40억 가까운 돈을 갚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피폐해지겠죠. 간단한 판결이 아니에요. 300만원 무효형? 당선이 무효되는 거 떠나서 선거 비용을 뱉어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이면에 선거 효과가 있는 무서운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럼 과연 이재명 지사가 말했나? 근데 팩트 확인을 해보면요. 강제 입원에 관여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강제 입원에 관여했다고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 입원에 관여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강제 입원에, 아니,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없어. 확인해보니까. 근데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자백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 이해가 되세요? 라며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한 거예요. 진짜 말 안 되죠. 제가 잠시 이제 텍스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재명 지사 측은. 야, 이게 내가 공표 안 했는데, 공표 안 한 것이 공표한 효과가 있다는 것처럼 해서 이게 선고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 신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헌법은, 자, 헌법은 자기가 한 짓만 처벌하게 돼 있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방식 말고 지금,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적용한 법이 제대로 됐는지를 헌재에 물어봐야 된다. 이거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 대단히 낮아요. 근데 받아들이면 이제 선고가 늦춰질 전망이야. 근데 요 기사만 봐서 전혀 몰라요. 이거를 쓰나마나한 기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이재명 지키기 범대회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제가 입수한 자료인데 이 범대위에서 기자들한테 다 뿌렸나 봐요. 이 자료를. 경기도 쪽 자료 기자들한테. 근데 이걸 보니까 너무나 황당해서 도저히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진짜 재판부가 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적 진보적 민주계 인사를 낙마시키려고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공작 또는 공작적 행태 연장선상에서 일치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재선 씨는 치료하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고 치료 의사까지 살해하는 이런 일반적인 최근에 그런 강력 정신질환자에 따른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가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진단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2013년 중앙선 침범 자살교통사고 이런 시도가 있었죠. 하다가 부인이 정신과에 입원시킨 이후에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적절한 치료가 필요했던 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강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지. 공권력이. 근데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하려고 진단을 강제적으로 하려고 시도했는데 보건소장들이 막 나자빠지고 안 하려고 하니까 거부당했어. 그 당시에는 이재선 씨는 여당인 자한당 쪽의 인사였고
안 움직인 거지. 자한당 쪽 세상이었으니까. 이재명은 소수계의 성남시장에 불과한 사람이었으니까. 안 움직인 거예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 김영환 의원이 이제 차명진 등이 주장했던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진단을 강제적으로 한 건데 마치 강제 입원한 것처럼 부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김영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런 일 없다라고 답변했어.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안 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저희 큰 형님, 누님 등이. 진단, 입원이 아니라 진단 의뢰했다고 분명히 나와요. 근데 제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체념도 못하게 했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요. 자.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 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잖아요. 근데 김영환이 계속 물었던 거는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 없다고 한 거야.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냐? 그런 일 없다. 진단을 시키려고 받으려고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절차 개시 지시 여부 누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라는 얘기는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양자가. 그런데 여기 보면 항소심 판결 내용에 보면 피고인이 이재명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른데 이 표현이 없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보셨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적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상한 거야. 판사도 이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판결 내용에서 강제 입원 절차 개시와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맞아. 이재명이 직접 사용하진 않았어.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 근데 나머지 발언이 또 이런 사실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어. 네가 그런 말 하지 않았고 네 말이 대부분 사실인 것 같아. 근데 근데 일부 말을 안 하고 반대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마치 네가 그렇게 느껴져. 네가 마치 말을, 아, 여기 있네. 요 말을 제가 찾았어요. 전체 취지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전체 너의 취지와 이재명 너의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사람들의 인상 등을 종합하면, 깜짝 놀랐어요. 인상주의 판결의 효시야. 네가 이번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는데, 내가 전체적인 취지와 사람들이 그 들으면서 느꼈을 인상을 생각해 보면은 네가 말을 한 것이야. 네가 말했어. 말은 안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걸로 나는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강제 입원 절차 개시 지시 논의가 필요가 없었어. 아예 그날 방송에서. 근데 마치 판사가 그런 인상을 사람들이 받게, 시청자들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적시해서 그냥 표현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공표가 된 거잖아요. 허위사실 공표를 죄를 물으려면 명확하게 말한 거를 가지고 해야지. 유추해서 확장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표라는 말 자체가 여러 사람한테 드러내서 알린다는 말인데 자기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거다라고 해서 그걸로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와 법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2심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따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안이면 그 침묵, 말을 안한 것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어떤 뜻인지 판단이 안 되니까 유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니까 JTBC에서 방송을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인상을 주는 간접적 표현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혐의로 인정한 그걸 따져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재판부가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해서 유죄를 내렸으니 인상만으로 추정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한 2심 재판부의 재판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서 갔다는 식으로 제대로 보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제대로 알고서 써야 되는데, 대체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관련해서 쭉 봤어요, 제가. 위헌 심판 재청 관련해서 기사를 쭉 봤더니, 상고심 1심 멈추나, 선고 늦어질까? 왜 이런 재정 신청을 했는지, 제대로 설명한 언론이 하나도 없어. 응? 시간 벌기용, 되게 비겁한 사람으로 나타나. 언론 모두 제대로 알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상호의 미디어 뉴스, 오늘이 주목한 것은 이재명의 의사 표명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은 공표와 공포의 사이에서 떨고 있는 언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안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com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